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바가짐의 옥명숙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다리를 한번 건너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거제의 장남 혹은 장녀에 해당하는 큰섬 칠천도입니다. 칠천도 다리를 건너면서 오늘 여기에 얽힌 이야기라든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걸어 주실 분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외도 박사님. 김정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칠천량 해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이죠?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칠천량 해전이 소개되어 있는 걸 한번 읽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팀장님 목소리가 좋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칠천량 해전. 칠천량 해전은 1597년 음력 7월 16일 거제 칠천도 부근에서 벌여진 치열한 전투이다. 당시 삼도수군 중재사 웡균이 지휘하던 조선수군은 7월 14일 가덕도와 영등포 등에서 일본군의 습격으로 손실을 크게 입고 후퇴하여 7월 15일 밤에 이곳 칠천량에 정박하였다. 이튿날인 7월 16일 새벽 다시 일본수군 600여 척의 기습 공격으로 조선수군은 160척을 잃었고, 전라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최호 등 조선 장군들이 장렬히 전사하였으며, 원균 또한 도송으로 퇴각하다 육지에서 전사하였다. 이 해전의 패배로 남해안의 제해권을 일본에 빼앗기자, 조선 조정은 초계의 건율 도원수 휘하에서 백의 종군하던 충무공 이수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여 제해권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경상남도는 2008년 6월 1일부터 칠천량 해전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당시 침몰된 거북선을 찾기 위하여 탐사를 추진했다. 역사적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칠천량 해전도 아주 중요하지만 먼저 이 다리부터 걸으면서 이야기하도록 해볼게요. 요 다리는 칠천교고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공사 기간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섬으로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요 시기에 이제 다리가 건설되게 됩니다. 다리가 1996년부터 1999년 11월 30일, 즉이 다리가 2000년 1월 1일 날 개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여기 칠천도 방문했을 때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잖아요. 1월 1일 날. 20주년, 역사적인.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이 네. 20주년이 되는 날이죠. 네네. 한번 걸어가 볼까요? 네. 옛날에는 여기 배를 타고, 배도 큰 배가 가는 게 아니고 도선, 그죠? 작은 배들이, 예, 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참 불편했겠죠? 그런데 뭐 바로 코앞이잖아요. 옛날에 저 정도 되는 이런 배들이 다녔죠. 그리고 또 통학선이라는 게 있어요. 신진호, 혹시 아세요? 신진호. 신진호 배가 있었거든요. 그 신진호가 부산 가는 배였어요. 거제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인데 그 배를 이용해서 아침에 이쪽에 칠천도 학생들을 태워가지고 황덕도 칠천도 애들을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하청면에 하청부두에 도착을 하면 내려가지고 학교에 하청에 그때 하청중학교 그 다음에 지금은 경남산업고등학교죠. 그 학교를 주로 다니고 또 이쪽에서 마산으로 생활권이 또 우리 둔덕이 통영으로 가듯이 생활권이 좀 거제를 두고도 약간 다른 쪽으로 하는 뭐 향해 간 데가 둔덕이 통영으로 가는 그에 있었고 여기서는 마산으로 많이 갔어요. 시장을 보러도 마산으로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섬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칠천도가 거제에서는 제일 큰 섬이죠, 그죠? 60개의 섬 중에서
제일 큰 장남 혹은 장녀의 비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잔잔하고 좋은 바다인데 오늘도 이 다리를 걸어오는 분이 계시네요. 낭만적인 분들입니다. 네, 여기가 6.25 때도 피난을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피난을 그때 메레디스 픽토리호를 타고 그 14,000명이나 되는 피난민을 태워가지고 원래는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피난을 많이 오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레디스 빅토리오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그날 크리스마스 날 장승팡에 도착하죠. 14,000명을 풀었습니다. 그 배에는 오다가 그 김치 1, 2, 3, 4, 5라는 5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됐죠. 이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1만 4천 명이 타고 오는데도 아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야말로 하늘이 도왔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내렸던 일부분 사람들도 여기 7천도로 왔어요. 7천도 각 마을마다 피난 온 사람들을 분배를 했대요. 면 단위로 뭐 몇 명씩 뭐 우리 민족이니까 같이 더불어 살자. 그제가